진짜 진짜 좀 심하다. 와 주머니까지.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. 잘해. 제 평상복이에요. 나라야, 나 오늘 너무 예쁜데? 이러고 너 풋살장 가면 안 되냐? 풋살장을 오픈했거든요. 아 근데 이러고는 뭐다. 옷 왜? 갈아입으면 갈 수 있어. 왜? 옷 갈아입어. 그럼 이제 갈래. 나가면 돼. 아니 뭘 이러고 가. 왜? 빨리 갈아입으세요. 뭐야? 이거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입는 거. 국대 옷인데 민지 언니가 준 거라고. 여민지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준 거예요. 입고 가자고. 아 싫어. 이거만 입을래. 아, 이거랑 같이 입으라고. 희한한 것도 이상한 거 입고 가지 말고. 오, 이유라. 한 번도 안 와봐. 와, 뚝배기 할리갈리 여자 하는 거 처음 봐요. 진짜. 운동복 입고 올게 그럼.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난 언니가 정말. 오 하하. 어 괜찮지? 좀 좋네. 그치 시원하지. 야외야 이렇게 생겼어. 어 근데 크다. 커?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이제 여자 축구 이제 코치 겸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는데 언니랑 엄마가 이제 한 번도 안 와봤기도 했고 언니랑 엄마한테 축구를 알려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와라. 오 빨라 빨라. 원래 포지션이 뭐예요? 미드필더. 어 테크닉이 대단하네. 오 야, 좋은 것 같은데? 오픈했는데 개업 선물 없어? 개업 선물? 어. 야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?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아니 근데 이게 축구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옷은 조금 오바야 진짜. 어쩔 TV 저쩔 TV.